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달에도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토마토 도매 가격이 44% 상승하는 등 딸기와 참외 같은 주요 과채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1, 2월 생육기 일조 시간이 부족해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채소도 비슷한 사정이어서 대파는 3월의 평년과 비교해 2배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배추와 파프리카, 오이도 평년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